엄마. 굳이 찾으면 좋은 점도 있긴 해. 아버지 웃는 얼굴, 지혁이 까부는 모습도 이제 못 보겠구나. 꿈 잡아! 꿈 잡아! 엎드려! 엎드려! 다시! 거기 눈 다 넣어! 거기서! 엎드려! 빨리 넣어! 모두 엎드려. 당신 거긴 또 다 넣어. 25번 손님. 26번 손님. 너 지금 어디야? 어디냐고? 어디래? 혹시 너 또 경마장 갔어? 아니야. 아니긴. 여기 은행이야. 됐어? 진짜요? 은행 왜? 아버지 병원비 구해야 될 거 아니야. 왜? 뭐 내가 은행이라고 털 나왔을까 봐? 바보 같은 소리 좀 하지 마.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. 아니, 너 미쳤어. 너 어떡하려 그래? 아, 그럼 어떡하라고? 아, 방법이 없잖아. 아버지 병원비는 당장 어쩔 건데 위세척 보험 안 된 거 알아? 내가 이번 달 이자는 구했어. 일단 이 돈으로. 근데 어째? 어? 나 분명히 여기다 넣었는데. 들어와. 아버지 눈 떴다. 미안하구나. 걱정 많이 했지. 아버지는 어떻게 아빠 생각만 해요? 아빠 죽으면 끝이죠. 그럼 우린 엄마랑 지혁이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? 지수가, 너 아버지한테 무슨 말 버릇이야? 아버지? 차라리 내 아버지 아니었으면 좋겠어. 왜 하필 내 아버지라서 우리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? 비겁하게 도망가지 마요. 빚 다 갚고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줄 때까지 아무데도 가지 말라고요. 저 미친 거 아니야? 아버지 신경 쓰지 마세요. 어디서 술 처먹고 와서 헛소리야.